안녕하세요. 레플감TV입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상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마 제품에 대한 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조마는, 국내 지금 그 축구화를 이제 그 수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 그 피파 스포츠라고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권종철이라고 예전 국제심판분이 유명하신 분이 한분 계셨죠. 월드컵 이런 것도 아마 하셨던 걸로 아는데, 국내 하여간, 심판 중에서는 뭐 가장 높은 레벨에서 그 활동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운영을 하고 계신 회사가 피파스포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용품도 전문적으로 그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제품들도 공급을 하고 있고, 하시면서 이제 저희 작년에 왜, 예,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군요. 올해 저희가 그 소개해드렸던 아식스 제프축구와 인젝터 같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 때, 그 인젝터 2002 같은 것들도 이제 그 국내에 유통을 이제 한 축을 담당했던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피파 스포츠에서 그 축구화를 수입을 해서 계속해서 몇년 동안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요그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거는 하는 제품, 이제 프로포션이라는 프로포션 2001 TF전에서 조마 제품 중에 하나인데, 작년 요 제품이 나오기 2년 전인가? 네, 그때쯤에 요그 저희 별도로 아주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 요 A골인가요? 하는 제품에 그 TF화와 요 FG 형태의 축구화를 공급을 했는데요. 요 당시에 나왔던 TF화는 지금 완전히 매진됐어요. 매진이 돼서 주요 사이즈가 이제 뭐 구할 수가 없어서 TF 리뷰를 원래 고지 요 제품의 이제 TF 버전을 그 제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앞쪽에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인데, 가격이 국내 출시 소비자 가격이 한 13만 9천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라고 보고 리뷰를 계획을 조금 뭐 주요 제품들 저희가 아디다스 나이키 제품들을 하고 나면 이걸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TF1 다 나가버렸어요. 이제 재고가 없어서 뭐그 차카 테스트는 뭐 어떤 거든지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제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못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금 한국에서 출시된 이 제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코리아라고 레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심판용 그냥 효과도 그려져 있고, 이게 원래 베이스 모델은 아길라를 아마 베이스로 한 모델인 것 같긴 한데, 그 아길라에 한국의 별주 모델이라고 보통 별도로 주문한 모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일본에서 주로 사용한 말이죠. 별주라는 게. 그래서 여기 레프리라고 들어가 있고, 아마도 이제 그 권종철 대표가 그이 뭐죠? 이제 본인 심판 출신이시다고 또 심판들 양성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아마 그런 취지로 레프리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물론 뭐 심판분들 중에서 이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축구하는 개인차들이 워낙 그 시차가 심한 제품이어서, 예를 들면 지금 K리그 같은 경우는 모든 심판복은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아디다스 사다가 한 4, 5년 됐나요? 4, 5년 전부터 이제 나이키가 국내 K리그 심판복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축구화 같은 경우도 심판화라고 이제 해서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요 제품의 이제 TF 버전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 제품이 소진이 되고, 뭐 이런 모델들이 재생산되거나 하진 않으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요 이제 그 프로포션 제품이거든요. 우선 뭐그 조마가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는 아시죠? 네, 조마는 그 스페인 브랜드죠. 근데 스페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축구 강국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축구 강국이라는 이미지의 가장 큰 축은 역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이두 팀이 이제 사실 스페인 축구를 뭐 대표하는 거가 되고, 또 라리가의 나머지 팀들 예를 들면 아틀레티코나 발렌시아라든지 뭐 여러 물론 뭐 레알 베티스든지 뭐 여러 좋은 팀들이 많긴 한데, 역시 스페인 축구를 양분하는 두 팀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인데, 그두팀 말고 사실은 또그 나머지 하위 리그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지금과 같은 라리가를 출범시키기 전에 뭐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이런 때 보면 이제 뭐 분데스리가나 세리아라든지 이제 그런 리그들보다는 약간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축구 그러니까 그 각 팀의 랭킹이 아니라 아니면 대표팀 성적이 아니라 그런 축구 전반적인 인프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뒤지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축구 산업 자체가 크게 흥기를 하진 않았었어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미즈노나 뭐 모렐리아 이런 거는 이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미즈노라든지 마식스라는 회사들은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회사지만 이제 아디다스도 거의 100년에 다다르게 되죠. 그 정도로 뭐 나이키는 뭐 1960년, 70년대 만들었네. 그러니까 되게 늦게 출발한, 언더아머도 마찬가지로 늦게 출발한 회사고, 뉴발란스는 그것보다 먼저 출발을 하긴 했지만, 뭐 축구 쪽으로는 들어오진 않았었고. 근데 이제 스페인의 그 축구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글로벌하게 이제 알려져 있는 브랜드가 많지가 않죠. 지명도가 높은 브랜드가. 역시 이제 스페인의 스포츠 용품 브랜드라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조마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켈미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스토레도 스페인 브랜드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세 가지 정도인데, 아스토레는 뭐 88년 정도에 만들었던 회사니까 좀 늦게 출범을 한 회사고, 또 축구 유니폼 같은 거는 공급을 하긴 하지만 축구화는 안 나오죠. 제가 알기로 축구화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스토레가 아마 예전에 그 이청수 선수가 스페인 가 있을 때 그 팀 이름 뭐였죠? 이청수가 했던 팀이. 그 팀이 아마 아스토레를 사용했던 것 같고, 유니폼. 그래서 국내 조금 인지도가 그때 있었었고, 켈미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예전에 리알 마드리드가 아디다스로 넘어오기 전에, 한동안 켈미 유니폼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리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그 켈미라는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좀 알려지는 계기를 어떤 마련했었었는데, 사실 조만은 그렇지는 못해요. 조만은 아주 유명한 팀을 후원을 하거나 해서 인지도를 확 올리지는 못했지만, 조만은 1965년에 탄생을 하였으니까 이제 50년이 넘었죠. 50년이 넘어서 회사가 뭐 50년간 스포츠 용품 회사가 브랜드가 잘 버텼다 그러면 꽤 안정이 됐다고 보긴 해야 되는데. 켈미가 1963년, 65년, 그 다음에 88년, 이런 시기에 이제 스포츠 브랜드가 탄생을 했으니까, 이 스포츠 용품에 있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나 하기 위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은,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특히 축구화 같은 경우는 켈미도 축구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마도 축구화가 나오지만, 조마도 물론 고가 모델인, 뭐, 예를 들면, 오늘 그 리뷰하는 이 프로포션의 상위 라인업으로 되어 있는 뭐, 901, 뭐, 801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그, 이제, 축구화 자체의 완성도라든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뭐, 빅브랜드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축구화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 이제 유통망을 충분히 갖춰놓고 있지는 못해요. 뭐 조마는 전 세계적인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조마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리고 심지어는 프로 축구 팀을 전 세계 300개 이상을 후원을 계약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조마 계약 모델 선수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60여 명의 유럽에 있는 축구 선수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물론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뭐 정말 아는 스타급 선수들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이탈리아라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이제 유럽지 여러 선수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뭐 더더욱이 유럽 내에서만 거의 뭐 100여 개 가까운 클럽팀을 운영을 하고 스폰을 하고 있으니까, 브랜드 자체가 갖고 있는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 이제 축구 용품,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이제 새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 조마가 이렇게 오는 동안에 최근에 이제 가장 가까운 거 받고 있는 것 중에 두드러지게 하나가 이제 마크론이거든. 마크론이죠. 예. 마크론 제품이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지금 유럽 시장에서, 물론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디다스나 나이키, 푸마 이런 브랜드, 뉴발란스라든지 아니면 언더아머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뚫고 들어가기는 쉽진 않죠. 그래서 그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본력 아니면 마케팅력 이런 것들을 이런 브랜드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유럽 지역 내에서만 본다 그러면 축구 용품으로서는 이 조마가 거의 6위권 정도가 되고, 2019년 자료일 거예요. 그 6위권 정도가 되고, 중남미 지역에서는 1위예요. 중남미는 뭐그 소득이 높은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류 같은 부분에서 특히 뭐 아디다스 나이키를 착용을 하는 팀들이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마라든지 뭐 엄브로라든지 뭐 그런 브랜드들이 중남미 지역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중남미 지역에서 이제 의류, 스포츠 의류 이런 데서 이제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조마가 1위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해외에서는 더 많은 사용되고 있고 많이 애용되는 제품이다.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 출시되는 축구화는 비교적 그 제품의 질이 이제 높은 질의 제품은 나오질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조마 제품, 다양한 조마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유럽 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로다이렉트라든지 뭐 유니스포츠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 큰 회사들이 역시 이제 조마 제품 축구화를 취급을 하진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옛날에 비하면 그 취급하는 곳이 줄어든데, 이제 아마 조마 자체의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고, 그런 뭐 프로다이렉트라든지 뭐 유니스포츠라 이러든지 그런 큰 회사들은 결국 잘 팔릴 수 있는 이제 브랜드 제품들을 놓고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철저히 사업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탓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충실하게 가긴 하지만, 대신에 뭐 조마라든지 지금은 이제 보기 힘든 뭐 예전에 발스포츠라든지 그다음에 잠깐 프로다이렉트에서 판매했던 뭐 크루이프 제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죠. 회사가도 뭐, 그러니까 펠레 축구화도 이제 없을 거고, 콘케이브 같은 것도 없어진 것 같고, 뭐죠? 뭐, 콘케이브 말고 또 볼란가? 보이팅가? 뭐 하는 제품도 지금은 이제 프로다이렉트 이런 데서 많이 사라져서 조금 아쉬운데, 국내에는 이런 조마가 그래도 수입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단순히 수입되는 걸로만 가지고 유통을 시킨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되진 않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상품은 시장에서 일단 그 상품성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받아야만 이제 그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 이런 데서 갈수 있느냐 아니면 못 가느냐, 이제 그런 기로에 들어서게 되는데, 사실은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전에 아길레몬 이 제품도 나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이제 다 판매가 다안 되고 재고가 남아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마이너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올해도 이렇게 신제품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지만 TF와 늘 제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존 TF와, 그러니까 존 TF를 자꾸 찾아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역시 이제 경제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집은 다양한 제품들을, 새로운 제품들 이런 거를 수집을 하지만, 신고, 편하게 신고, 데일리로 매일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그러면서 어떤 축구화로서의 기초적인 기능, 기본적인 기능들을 충실히 수행해 줄수 있는 그런 신발을 찾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브랜드들의 TFR을 찾게 되는데, 저희 뭐 리뷰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이키의 TFR은 나이키 브랜드를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이키 축구화의 TF 라인은 제대로 소개를 제가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님이 예전에 뭐였죠? 뭐, 저, 있는 베이퍼였나? 뭐 이런 제품의 TFR을 잠깐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TM4 제품을 하나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아, 소개했나요? 잠깐 다른 거 언급하면서 아마 했을 정도로, 나이키 제품은 사실은 TF를 좀 소개할 만한 게 없고,
아디다스도 이제 갈수록 그 .1, 뭐 19.1, 20.1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TFI 품질 수준이 스터드가 달려있는 스파이크형 축구화에 비하면 좀못 미치는 여전히. 예. 그 약간 의외죠. 왜냐면 지금 그 스트리트 사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풋살, 뭐 스몰 사이드 게임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제품들의 고급화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 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들, 뭐 사실은 뭐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의 이제 환경이라는 게 민주구장 아니면 맨땅이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좋은 TFR을 찾긴 하지만, 유럽은 일단 뭐 풋살도 풋살이지만 기본적으로 축구 그 자체에 이제 그 11대 11 경기가 이제 어쨌든 메인의 이제 주류 시장이기 때문에, 각 브랜드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줘서 축구화가 개발이 되고 하다 보면 좋은 풋살화, 고급화된 풋살 이런 것들이 점점 오는데, 그나마 일본에서도 뭐 아디다, 일본 아디다스나 이런 푸마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쑥 없어져 버렸고, 대신에 이제 뭐 루지 솜브라든지 아틀레트라든지 이제 그런 마이너 브랜드들이 데스포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뚫고 올라오는, 와서 이제 시장을 한쪽을 이제 그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일본이 약간 이제 부럽죠. 우리도 물론 이제 준타스라든지 키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갖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품질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늘 오랫동안 풋살이나 TFR을 신어오다 보면 요구되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일본 축구화라든지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늦게 왔던 것들에 대한 그런 요구들을 충분히 다 반영한 정도의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축구화는 나오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자꾸 이제 다른 브랜드를 찾고 하다 보는데, 제가 요그 프로포션 제품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마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품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보다가, 사실은 이제 소재라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제품의 가격을 보고 살짝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검색을 조마 사이트에서 검색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마의 대표 라인이라 그러면 뭐 이제 프로포션이 이제 새로운 그 대표 모델이 되고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그뭐 아길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가장 이제 대표 모델이 지금 프로포션인데, 이 제품이 2001이거든요, 모델명이. 네, 여기 보시면 프로포션 이게 이제 2001 제품인데, 이 제품이 그 스페인 현지 판매 가격이 35유로예요. 35유로. 그러니까 요그 제가 저본 거는 이제 TF가 아니고 AG 모델인데, 35유로로 되어 있고, 소재가 이그 어퍼의 소재가 지금 마이크로 PU라 되어 있고, 안쪽 이너가 라이닝이 이제 나일론인데, 이제 고강도 나일론이 사용됐다는 점, 뭐 그다음에 에바 스폰지가 뒤에 들어가 있다는 점. 조마는 기본적으로 브랜드 측에서도 그늘 강조하는 건 높은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 회사여서, 제품 자체가 아주 좋은 소재 아니면 뭐 최고급의 소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타 이제 큰 브랜드들, 아디다스, 나이키에 비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지금 조마 제품 중에서는, 조마가 요 제품을 출시할 때, 요 아기라 제품의 캥거루 가죽, 부분 캥거루 가죽 부분이죠. 앞부분이 이제 캥거루 가죽이니까. 그 제품을 출시할 때도 가격이 소비자 13만 9천 원이었는데, 요 제품도 지금 프로포션 2001 TF도, 14만 9천 원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 리뷰를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조마에서 제품이 나올 때 어쨌든 13만 9천 원 정도면 캥거루 가죽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군의 제품,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라고 하면 이제 미주노 제품들이 될수 있겠죠. 미주노 제품들이나 아니면 뭐 아디다스 코파의 .1 버전이라든지, 아니 뭐 X의 10.1 이런 것들이 지금 16만 9천 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고준도 가격의 제품들과 비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미즈노의 제품들, 네오 아니면 모렐리아 이런 제품들이 16만 9천 원대 뭐 이런 가격이고, 뭐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진 가격 제품들도 10만 9천 원대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리뷰를 할때 보면 되게 이제 중급에 해당된 제품들 리뷰를 주로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 품질이면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 정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완전 인조 가죽이라고 하면 이제 가격대가 거의 10만 원 이하로, 10만 9천 원이나 뭐 8만 9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요게 13만 9천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품이 궁금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요렇게 제품들을 비춰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되는 부분들이 이제 코팅 처리 아니면 본딩 처리가 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관심을 끌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사실은 도퍼만큼 중요한 게이 TFR에서는 역시 아웃솔과 미드솔 플레이트들 뭐 이런 건데, 이건 지금 뭐 아웃솔 자체가 이제 그 미드솔과 경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에바 스펀지가 이 뒤축 같은 데 약간씩 들어가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축구화 리뷰를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13만 9천 원인 이 제품이 제 검색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유로에서 35유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보면 거의 최하급에 해당되는 제품이어서, 한국에 출시되는 가격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제가 검색을 잘못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검색이 잘안 되니까 이 조마 제품은 그렇게 그 사용빈도가 높은 제품도 아니고 뭐 이런 측면에서. 근데 만약에 이 제품이 10만 원 이하대 제품이다, 만약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신발은 꽤 괜찮아요. 이 제품이 제가 지금 이 리뷰를 위해서 제품을 빌려올 때 사이즈를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UK JP 260으로 되어 있고, UK 사이즈가 지금 이게 그 6.5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6.5면 250? 뭐이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 재팬으로는 어쨌든 이게 260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실제로는 한250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주문을 했는데, 이제 260으로 받았고, 요 제품은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255로 주문을 해서 제품을 받은 건데, 큽니다, 사이즈가. 그러니까 UK 사이즈 기준으로 주문을 했을 경우에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USA 사이즈로도 지금 7.5고 유로 사이즈로 40점 반인데, 실제로는 260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260이 될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우선 좀 약간 큰 부분이 좀 약간 의외였었고, 두 번째는 어퍼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것들, 이게 마치 이제 레블라의 그 안에 그 프레임 같은 게 들어있는 거, 뭐 시티 프레임 안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뭐죠, 그 메모리 폼 같은 소재들이 이제 뭐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거를 기대화돼 있지 않을까. 13만 9천 원이면 인조 가죽, 캥거루 가죽을 쓰지 않고 인조 가죽이면 그 정도는 처리가 됐을 거라고 봤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만져봐도 이거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분명히 지금 코팅 처리가 돼서, 사실은 고급 축구화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쭉 들어가 있는 코팅들이 뭐 마찰력을 높여줄 수 있는 뭐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아무런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으니까. 여기 골드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예, 다른 브랜드 같으면 아마 이 부분에 이제 그 마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립성을, 볼 그립성이죠. 그라운드 그립성이 아니라 그볼 그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소재가 됐을 거다, 이렇게 예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되게 저렴한 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통을 이렇게 비춰보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통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기 인조 가죽이 지금 전형적인 요 제품의 인조가죽의 형태인데, 요거는 요것만 이렇게 본다고 보면 그냥 인조가죽이 그 뭐죠, 아틀레타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사용되는 인조가죽과 약간 비슷한 형태인데, 물론 그거랑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어퍼 소재가 말씀드렸죠, 이제 마이크로 PU라고 해서 그 미세한 게 이제 직조가 된그 폴리우레탄이죠. 우레탄 소재를 가늘게 가공을 해서 실체를 만들어서 만든 인조가죽이어서, 이거 자체가 뭐그
제품 자체는 이제 원가, 어퍼를 제작하는 원가 자체가 높은 제품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특별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다음에 힐 안쪽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이제 락다운을 형성시키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포션에 예를 들면 최고가 라인에 해당하는 900일 같은 제품을 최고 상급을 딱 놓고 만약에 두 제품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 조마의 어떤 기술력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들, 뭐 360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고 있죠. 조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그 전개가 되는데, 근데 이 제품을 신으면 발은 편해요. 발은 또 편하고, 그, 제가 지금 이런 축구화 리뷰를 하면서 최근에 인조가죽, 네, 저가 제품의 인조가죽을 보면서 약간 당황스러운 거는 뭐냐면, 제가 그 아틀레타를 지금 A003 산가요? 제가 신고 있는 인조가죽 중에 하나가. 그 인조가죽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가 제품인 경우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한 15년 전뭐 이때만 하더라도 저가 제품은 어퍼 자체가 그냥 비닐장판 같은 거다 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외면을 하거나 안,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뭐 어차피 축구화 사면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는 게 좋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신으면 좋은 거 신체 하고 이제 고가 제품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수집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축구화를 본격적으로 뭐 좋아하면서 수집을 시작했을 때는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입은 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레벨에서는 최고가 제품들을 늘 구입을 했는데 당황스러운 거는 이런 제품인 경우에도 인조가죽 자체가 되게 부드럽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발에 어떤 무리를 주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요소는 없다는 거. 그게 사실 좀 약간 놀라워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축구화에 대한 기본적인 편견들, 인조가죽이 너무 딱딱하거나, 뭐, 착용에 불편하거나, 그럴 거라는 편견들이 요즘 많이 깨지고 있는 편인데, 35유로짜리 유럽 가격. 그게 맞다고 제가 좀 확인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본 바로는 지금 이 제품의 사진을 똑같은 제품의 AG 같은 모델을, 이 조마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35유로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가격으로 하면 뭐 지금 환율이 한 1,350원 정도 아니고 그러면 한 5만원대 정도야? 5만원? 뭐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어퍼를 갖고 있는 축구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 국민 축구화에 등극을 해야 되지 않나.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소비자 가격이 13만 9천 원으로 되어 있고, 그, 조마를 공급하는 피파 스포츠에서도 최대 할인율을 아마 20% 아니면 30% 이상은 안 되도록 지금 제한을 해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리점 가격은 아마 30% 정도 공급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가성비가 사실 높다고 보기는 힘든 제품이죠. 왜냐면 13만 9천 원이라 그러면, 할인을 얼마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구입할 때, 몇 시장에서. 미즈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미즈노 뭐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20%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판이어서, 과연 이 축구화가 가성비를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근데, 의외로 좋은 거는 여기 그 아웃솔 플레이트. 아웃솔이에요, 아웃솔. 아웃솔이 단단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약간, 물론 앞쪽이 너무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무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이 미드솔과 아웃솔에 해당되는 이솔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발이 불편할 정도의, 딱딱함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제품에서 지금 제품의 어퍼의 품질, 그러니까 그 축구화에 원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퍼가 그 인조가죽 저질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높지 않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러니까 인조가죽의 품질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아웃솔 플레이트가 굉장히 뛰어난데 이 조만은 지금 하나 내세우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요그 아웃솔 플레이트, 이 FG마도 마찬가지인데, FG는 뭐 SG 이런 거 마찬가지인데, 이 아웃솔 플레이트에다가 어퍼를 결합시킬 때, 그, 조마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웨이트 밸런스입니다. 무게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거. 앞뒤로, 신발에. 그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 축구화의 무게 밸런스가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아디 제품 중에서 그 펄스였나요? 펄스인가 수업인가 하는 제품에 밑에 그 납가루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발을 차게 되면 앞쪽으로 앱솔루트였나? 아, 그 기억이 안 나네. 그 뭐 사용을 하진 않아서 그런 걸 시도한 적이 있었었어요. 그러나 역시 이제 그것도 2년 한 주기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술이죠. 불필요한 기술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조마 측에서는 지금 이 무게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어퍼와 그 다음에 이 저기 아웃솔을 결합을 할 때 요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요 부분. 요 부분. 예. 특이하죠, 이 부분이. 반대편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 축구화임에도 아웃솔이 주는 편안함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신어봤을 때. 물론 이제 5mm 크기 때문에 길이상에서는 지금 제가 그 사이즈가 260은 안 되는 사이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발을 신고 신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축구화가 주는 안정감이 좋다. 아마도 그래서 브라질이나 스페인에서 풋살 선수들이 조마 제품을 일부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주는 그 뭐죠? 그 스테이빌리티, 그러니까 안정성이 되게 뛰어난 거에 대한 높은 점수를 주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을 보면. 근데 심지어는 이 저가의 제품 TFI에 들어가 있는 그 아웃솔의 이 스터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브랜드보다는 훨씬 좋게 보여요. 예. 보이시나요? 예. 이게 스터드가 정말 그 축구화의 스터드를 잘게 만들어서 AG 형태보다도 조금 더 많은 형태로 배열을 하고 높이는 AG 스터드보다 약간 낮게 만들었기 때문에 TFI의 스터드 아웃솔로서는 다른 어떤 브랜드들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을까, 이 자체로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 해서 이 마감을 해놓은 이런 것 장치들은 단순하게 웨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을 넘어서서 형태, 이 신발 중족부를 잡아주는 쪽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어퍼가 문제인데 이 지금 아웃솔이나 이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10만원대 이하라 그러면 뭐 중학생 정도의 학생들이 만약에 그냥 취미로 축구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추천드릴 만큼 좋은데, 이게 유럽 가격이면 유로화로 35유로에 해당하는 제품이면 추천드리겠지만 한국에서 나온 건 13만 9천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260 사이즈에서 발볼이 위에서 보면 약간 생각보다는 좁진 않아요. 이 제품은 좁진 않아서 발볼이 꽤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이실려나? 축구화를 신고 끈을 잡아 당기더라도 제 경우에 발을 보면 딱 신발을 신고 밀착을 시키면, 보통의 이런 TF는 5mm가 약간 크다고 하더라도 발을 밀착을 시켰을 경우에 끈을 잡아당겨서 묶으면 발이 완벽하게 랩핑이 되는 게 정상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축구화는 여기가 이 인사이드 부분이 발에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밀착이 되질 않습니다. 이 축구화는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제품만 본다고 하면 그 점을 제외하고는 풋살을 낮춰서 저렴하게 신을 수 있는 높은 가성비로는 굉장히 좋은데, 의문이 드는 건 역시 그 국내 가격 13만 9천 원의 소비자 가격이 합당한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유로화가 제가 35유로라고 지금 조마 스페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같은 제품인지. 어쨌든 모델명이 지금 2001이니까 제가 이제 프로포션 2001
2001로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제품을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13만 9천 원이라고 하면 추천드릴 수가 없고, 대신에 7, 8만 원대 주가라고 하면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우선 이 인조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충분히 발에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발볼이 좁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만 이쪽 부분이 밀착이 안 돼서 신어도 끈을 당겨도 여기가 남아야 도는데,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충분히 밀착이 될 수 있으니까 발볼 넓으신 분들한테는 비교적 잘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쪽에 그 발 뒤쪽에 무슨 여기 락다운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신발이 헐떡이거나 있을 정도도 아니고, 그 다음에 힐 카운트의 높이도 적정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웃솔은 이 플레이트는 너무나 훌륭하고요. 네. 이거는 뭐 이 유연성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홀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단단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토어드 견고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힐 카운트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인솔은 또볼게 없어요. 인솔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볼게 없는 게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뭐 아주 저렴한 재료다. 그러니까 고급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재료이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 이런 것까지 다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미축가의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라는 게 과연 확보가 될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13만 9천 원 가격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제품의 가격이 10만 원 이하, 8만 원이나 7만 원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편하게 정말 신을 수 있는 축가가 될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신발끈 같은 것도 되게 좋아요. 예. 신발끈에도 약간 탄력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되게 이런 걸잘못 느끼는데, 여기 이렇게 신발끈 자체를 이렇게 만져보면 신축성이 있어서 약간의 탄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턱 같은 경우도 뭐 패딩이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지만, 레이저 커팅처럼 이렇게 딱, 이턱 상단부터 이렇게 레이저 커팅 같은 게 이렇게 말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저가 제품이지만 여러 가지 고급 제품의 기술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패션에서 우리가 그 보는 뭐, 그 뭐죠? 자라라고 이제 스페인 브랜드. 그 다음에 뭐, H&M 같은 게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래서 유명 브랜드도 제품이 나오고 디자인 제품이 나오고 그걸 카피해서 만들듯이 하는데, 그런 형태의 축구화에서도 이제 그런 형태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 물론, 프로포션의 이제 고급 제품들은 전혀 그렇지는 않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들이어서 그 제품을 못 보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국내에서 이 정도 축구화를 만약에 저렴하게만 출시를 했다고 하면 글쎄 조금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역시 가격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서 그 가격 하나를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 뭐 다른 곳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사용을 많은 분들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대신에 요 13만 9천 원이라는 가격 기준으로 봐서 할인율로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그이 제품의 경쟁 상품적 경쟁성이 갖춰졌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의문이고, 되게 그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빡세요. 신발 빡세는 언박싱 같은 걸안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실은 이 실버 컬러가 그냥 잘안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화면으로 봐서는 실제로는 되게 이 실버 박스가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견고성도 되게 뛰어나서 그 뭐라 그러죠? 아디다스나 원다나 뭐 이런 것들보다 박스가 마음에 들어요. 네, 박스가 마음에 들고, 뭐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패션 아이템처럼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좋고, 그 다음에 조만은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이렇게
축구화 이 제품에 대한 건 아니지만 조마 브랜드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뭐 축구화의 여러 가지 그 잔디별 유형, 이제 사용 용도에 따른 뭐 이런 것들, 주요 기술 이런 것들 이렇게 팜플렛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축구를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는 사람들한테 비교적 상품에 이제 설명서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으니까 멋진 컬러로 조금만 더 제품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제품은 너무 로우 퀄리티가 아닐까. 그러나 가성비로 본다 그러면 충분하지만 국내 가격, 시장 가격은 약간 높게 형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품에서 약간 이제 가격적인 불만, 그러니까 가격 대비로 이런 제품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TFR을 국내 출시 가격으로 13만 9천 원이다. 이거는 유럽 가격이 35유로인 거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유로에서 한 100유로 정도 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그러면 충분히 제품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가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국내 가격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검색해 본 범위 내에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다. 말씀드렸지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뭐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일종의 무늬로서 찍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성을 기대한다는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좋은 아웃솔 플레이트를 갖고 있다, 이 축구화의 가장 큰 좋은 점, 예,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마의 프로포션인데, 프로포션이 막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추진, 뭐, 이렇게 추진력,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엑셀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조마는 아마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이런 브랜드 사용하는 엑셀레이션 대신에 프로포션이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최고급 제품인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완성도가 높아요. 니트가 사용되어 있고, 좋은 인조 가죽 원피스로 만들거나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 프로포션이 제품의 컨셉이 잘 맞는 제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푸사르나 뭐 저가 제품에서는 사실은 뭐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품의 원래 명칭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어쨌든 국내는 잘 소개가 되고 있지 않죠. 리뷰어들 사이에서 들은 제품들이 거의 소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좋은 TFR을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 아웃솔은 정말 괜찮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오늘은 이 조마의 프로포션 2001 TF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